주모 여기 기생충한 그릇도 무장이 일반 유물을 저주를 받고 와 골칫거리도 기생충으로 바꿔야 되나? 콘솔로 뺄수 있긴 한데 에반데 뭐야 이게 분노 내 분노다 절단 후회도 기생충으로 기생충 제거 불가임. 이중 타격. 추모. 국밥에 기생충 나와서. 9 곱하기 2못 잡지? 피단병 대검 해시계 의심 기생충 오관왕 난관 극복 대검 넣는 게 나았을까? 아카베코 흘려보내기 발굴 허허 허허 독성알 파괴 전함 팔방미인 들고 갈까? 엄청난 미인 와 열쇠 다 모았다 잼탄 펑 강력하구만 한계 돌파 페러사이트 하나 추가 세장 의미 없고 아스트롤라베 띡띡띡 와 이한돌 뭐여 어케들 가는 거야. 미안해요. 사신 갖고 와. 사신 부메랑 칼날 이런 거 꽁 기생충이 너무 많아요. 캐리어야 뭐야 이게 아니
위생충 아니 위압 지옥검 전투함성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두 장 변화해볼까? 근데 딱히 바꿀 거 없지 않나? 타격 돌려볼까? 아이고 더 안 좋은 거 나왔다. 사혈 철파 네크로노미 커지 나오지. 부패 제거 뷔페 몸풀 한돌 촉수 파괴 절단 38딜 빰 완벽하군. 한돌 모범 빰 291딜 종이 개구리 불조약 쓸만한가? 코스트가 없을텐데 전함이나 계속 넣어야겠다. 아짐석 67딜 한돌 파괴 오야 타락이다. 에너지 포션 타락의 도가리다. 대검 광폭화 몸풀 한돌 난타 화염 장벽 힘 벌써 28이야. 대검 꽁 분노 화가 많은 아이 언클레드 파워 포션 아니 뭐야 이게 한돌 한돌 명치 핸명처 이거 콘솔로 저주 지울 때 더블로 받을 텐데 개이득이긴 하네. 바리케이드 박치기 대검 파괴 에임 좋구야.
한돌 한돌 방울 가방 마트루시카 향로 그 다음에 방울에서 쑤시우고 기생충 2장 수강 힘 9 9힘 이것이 캐틀벨인가 완타 무감각 이런 거 안 나오나? 피해를 41을 줍니다. 아이고 타락 타락이 빠지면 되지 불타는 조약 부메랑 그레날 이거 먹을 거 있나? 어차피 알 두 갠데 먹어볼까? 헛디딤 개구리 있죠? 발견 잼탄 실명 몸부림 지우고 몸부림이 뭐였더라? 트립인가? 아 요거구나 아닌데 워크라인데 이거는 아 요거 요건가 요거 맞지? 아이고 이런 아니 저주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지? 시드 자체가 대놓고 저주 시드인데 무장 해제 vs 부메랑 갈란 향로 턴까지 기다렸다가 패면 되니까 아싸 잼탄 박치기 무모한 돌진 타락 대검 대검으로 뚝배기만 치면 되는 거 아닐까? 약허전 구만 걸어 행꽃 괴암시병 저거 안 먹어
아카베 구서순했다. 잼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고대 포션 약점 분석 똥꿈기 몸통 박치기 힘 배율 높은 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 벌써 60 찍어서 사신 하나만 대검 대검으로 다 후려칩시다 바리케이드 한계 돌파 박치기 한계 돌파 갖고 와서 한돌 한돌 절단 없냐? 아 부술 수 있구나 명치 한방 무감각 떴다 타락 무감각 다 쓰면 이제 수비도 챙길 수 있겠죠 와 불분기 사신 하나만 주지 아이고 대검을 올려야지 힘포션 감시병 화염장벽 불분기 이도류 어서오세요 대검들 대검 들고 모조리 부수면 된다 무감각은 도움 되겠지 아이고 이걸 그냥 다 봤네 잔혹성 도넛 너무 맞아서 구멍 뚫렸네 요거는 수비하는 게 나은가? 아, 기생충. 보스를 하나 잡을 때마다. 그럼, 도누 데카는 혹시 두 개? 234. 패러사이트 애들이 죄다 감염돼서 다 기생충이야 쇠머리 양아리 백요정
킹슬 간머니. 호호.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한계 돌파. 한계 돌돌파파. 철의 파동 데미지 보소. 향로 스택 제일 안 좋게 됐다. 아, 3스택이구나. 3스택이면 괜찮지. 아이고, 이걸 헷갈렸네. 다음 턴에 무장 해제 쓰면 될 거고. 에헤이, 한돌은 써야되고 무장해제 써야 연타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맞딜을 할까? 와, 향로. 백사딜. 내 분노를 받아라. 기생충. 기생충을 많이 먹고 건강해진 아이언클레드.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근데 이 시드 진짜 저주 잘 나오네. 보스 잡고 먹은 저주가 4개 5개였지. 골칫거리 빼면은 7개는 길 가면서 먹은 거네. 심장 잡았으니까 하나 더.